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큰 일을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미중 수교 50주년을 맞아 핑퐁 외교로 수교의 물꼬를 뜬 헨리 키신저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훌륭한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관, 국제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몇년 전부터 시작된 미중 패권 전쟁으로 헨리 키신저에 대한 좀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이런 책이 발간돼 갖고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America Second: How America's Elites Are Making China Stronger. 어떻게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이 차이나를 지금같이 이렇게 강하게 맹기려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작 스톤 피시라는 국제 전문가가 책을 냈는데, 이 책에 대해서 악시오스라는 외신이 지금 이 책은 헨리 키신저를 에이전트 오브 차이니스 인플루언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콕 집어서 약간 그 비꼬는 토로 얘기했습니다. 뭐 에이전트 오브 차이니스 인플루언스는 좀 좋은 뜻의 이미지는 아니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뭐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 이건데, 이 책을 낸 아이전 스톡 피시는 외신 기자로서 7년간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어로 완벽하게 구사하고 스트라테지 리스크스라는 싱크탱크를 맹긴 나름대로 잘 알려진 국제 문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아이작 스톤 피시에 의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는 프로 차이나 엘리트 네트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표현은 뭐냐면 워싱턴의 연방정부 의회, 그다음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각 미국, 그리고 또 미국의 대학의 이 프로 차이나 엘리트 네트워크가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거는 차이나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라이싱,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이나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뭐 커다란 내수시장, 차이나가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하는 긍정적인 정보만 미국 사람들한테 앰플리파이니까 좀 증폭시켜서 이렇게 전달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 기본적으로 차이나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죠. 완벽한 언론의 자유가 없고 인권도 굉장히 제한당하고 있죠. 이런 부정적인 정보는 크게 이렇게 축소해서 미국인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오늘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히든 코스트를 안겨주게 됐다 이겁니다. 이 가장 큰 히든 코스트가 많은 미국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빠져나오기 힘든 차이나 수렁에 빠졌다는 겁니다. Too much dependent on China. 너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거죠. 이들 친중 파워 엘리트 네트워크는 차이나에 대해서 민주주의 원칙을 좀 지켜라고 이렇게 충고하고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무조건 베이징에 비유 맞추기에 급급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리치, 영어로 리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물론 기업인들은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뭐 컨설턴트, 이렇게 뭐 로비스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머니를 두둑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 더욱 강한 나라가 되고, 오늘날 보듯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워 엘리트들이 차이나를 다름에 있어서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이해의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하고 자기 자신들하고 이익하고 뭐 이렇게 중국의 이익하고 갈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아이작 스톤 피시가 제일 큰 conflict of interest의 예를 드는 사람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입니다. 좀 이렇게 헨리 키신저는 private power broker, 미국 기업과 중국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뭐 일종의 뭐 개인 파워 브로커 역할을 했다.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헨리 키신저는 뭐 유명한 정치인이고 나름대로 존경받지만, 결과적으로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의 틀 속에서 보면 에이전트 오브 차이니스 인플루언스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인권 문제 같은 전혀 그렇게 거론 안 하고 막후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만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해갖고, 미국 기업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커가지고 세계 생산 권장이 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지금 중국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이작 스톤 피시가 지적하는 아메리카 파워 엘리트는 뭐 헨리 키신저뿐만이 아니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도 지적하더라고요. 그다음 보잉, 디즈니 회장, 그다음 미국의 대학들도 다 이렇게 포함되는 아메리카의 프로 차이나 파워 엘리트들이다. 아이작 스톤피시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들 파워 엘리트들이 뭐 악의로 그런 건 아니다. 굿 인텐션, 선의로 그런 거다. 자기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현 위중 패권 유지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같은 견해는 꼭 스톤 피시뿐만이 아니고 조셉 보스코라고 2019년 재작년에 더 힐이라는 잡지죠. 굉장히 중요한 잡지인데 이런 그 글을 썼습니다. 헨리 키신저 is still bland. 아직도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헨리 키신저가 굉장히 이렇게 brilliant, 아주 현명하지만 still wrong about China. 중국에 대한 그의 어떤 행보는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헨리 키신저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를 볼 때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야, 그러면 헨리 키신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좀 그 문제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헨리 키신저의 행보를 평가해야 됩니다. 헨리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하는 1971년의 시대적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고 소련과 빡세게 그 미소냉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련이 자기 나라를 침공할지 모른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960년대 후반에 프라하의 봄이 있을 때 브레즈네프 독트린에서 소련 탱크 부대가 밀고 들어와서 무력으로 진압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차이나하고 소련하고 국경 분쟁이 있었고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해서 어떤 거 소련군이 차이나를 침공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베이징의 수도를 뭐 어디로 옮겨야 될 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잡는 시대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대적인 요구하고 중국의 시대적인 요구. 특히 이제 그때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발 빼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무슨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북베트남을 지원한 뒤에는 이제 소련도 있지만 중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 편으로 돌리면은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좀 명분이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키신저의 핑퐁 외교를 가능하게 했고 이 시대적 상황을 빨리 재빨리 알아차리고 외교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훌륭한 국무장관이고 외교관이고 협상가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서는 우리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박수 받아도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50년이 흘려서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을 이렇게 보면 닉슨 대통령이나 헨리 키신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중국이 차이나 모스트 체인지, 중국이 반드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면 중국이 점차적으로 문을 열고 인권 문제, 뭐 언론의 자유 문제도 개선하고 민주화의 길로 가고 궁극적으로 팍스 아메리카의 그늘아래에서 참 평화 공존할 거라고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차이나가 완전히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이 그 당시에 1970년대 초당에 기대한 대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작 스톤 피시의 표현에 의하면 차이나가 only grown more powerful. 중국이 그냥 전혀 변하지 않고 강력해지고 위기에 도전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헨리 키신저 장관이 지금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하셨더라고요. 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은 안 된다. 서로 공존을 추구해야 된다. 특히 워싱턴의 지금 정치가나 의회가 차이나를 계속 배싱하고 차이나가 주요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이렇게 저하시키려고 그러는데 헨리 키신저 장관이 말하는 주요국이라는 의미는 이제 세계에서 이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차이나는 지난 수천 년간 주요국이었다. 지금 새삼스럽게 주요국이 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미국하고 차이나하고 잘 지내라, 공존하라. 과거 이 소련하고는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스톤 피시에 의하면은 이 프로 차이나 엘리트 네트워크는 러시아하고 차이나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면 이거 케이오스. 미국에서 대혼란이고. 지난 트럼프 대선 때 뭐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체인징 퍼셉션 없지 않아. 차이나에 대한 어떤 견해, 어떤 보는 어떤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라고 굉장히 친중적인 어떤 해석을 한 데는 따끔한 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어느 나라건 은퇴한 저명 인사들의 공통적 문제점은 이겁니다. 어떤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옛날에 한때 잘 나갔는데 언론이라는 데서 자기를 잘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부르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야, 아직도 나를 알아주는 나라가 있구나. 근데 이 은퇴한 저명 인사를 부르는 나라는 대개 자기 나라하고 경쟁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은 적대국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애가 그 에드워드 8세. 결국 이제 왕위를 내줘갖고 윈저공이 돼 있는데, 이 윈저공 내가요, 자기가 영국 왕의 자리를 버는 지 1년 후인 1937년, 이게 바로 이제 히틀러가 막 침략의 야욕을 드러낼 때 베를린을 갔어요. 히틀러가 특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려놓고 이렇게 막 약간 좀 허전한데 히틀러가 불리니까 달려가가지고 저렇게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나치가 유럽을 침략하, 영국을 침략하 직전인데 히틀러가 나치 완장을 차고 있고. 근데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윈저공은 에드워드 8세 때도 그렇고 왕위를 내려놓고 나서도 끊임없이 독일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윈스턴 처칠 경이 자꾸 이게 윈저공 내가 이 자꾸 독일 쪽에서 얼씬거리니까 저기 뭐 카리브해 바하마 총독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근데 헨리 키신저도 언론 보면 이제 얼마 전에 베이징 가서 시진핑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해 똑같이 시진핑이 특별 초청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헨리 키신저라면, 이건 뭐 가정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초청해도 베이징으로 안 가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71년에 핑핑 외교를 할 당시의 차이나하고 지금의 차이나는 전혀 다른 차이나고 시대적 상황이 변한 거죠. 사실 미국과 경쟁관계, 적대관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No thank you. 가지 말아야죠. 설사 태평양을 건너서 노구를 이끌고 베이징으로 가더라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따끔한 한마디를 해야죠. 지금부터 50년 전 헨리 키신저인 자기가 닉슨 대통령과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나고 주울레하고 이렇게 관계 정상으로 추구할 때는 모두가 물론 베이징의 주도자도 그렇고 미국의 주도자들도 중국이 이렇게 개혁 개방하고 민주화해서 자유세계의 일원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 베이징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갔다. 뭐 이렇게 따끔한 한마디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외신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 불복하고 정치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 엘리트들의 파워 게임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 프로 차이나 엘리트들이 월등하게 우세하고 엔타이 차이나 엘리트들은 제 목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스톤 피쉬가 얘기한 식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차이나 배싱을 시작하면서 프로 차이나 엘리트들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잃고 이렇게 슬며시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 엔타이 차이나 엘리트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증하는 좋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Stairs War, 로버트 스파울딩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 부제가 뭐냐면 How China took over while America's elite slept.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차이나가 이렇게 커갖고 미국을 거의 초월할 정도로 왔느냐. 로버트 스파울딩은 베이징 무관으로서 중국에 근무해봤고요. 중국을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합참에서 중국 문제 전략가로 활동하고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식견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예요. 로버트 스파울딩이 2016년부터 약 한 1년간
중국 공산당이 미국 사회, 특히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워싱턴의 싱크탱크, 뉴욕의 월가에 근무하는 사람들, 로펌, 실리콘밸리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해보니까 이렇더랍니다. 모두 다 중국의 위협이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를 꺼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돼. 내가 이걸 공론화시키면 예를 들어 워싱턴 싱크탱크는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어떤 돈줄이 끊어져.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사람들은 이 공론화시키면은 나의 차이니스 파트너하고 사업하는데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쉬쉬하면서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러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회에 깊숙이 중국의 영향력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로버트 스팔딩은 이들을 아까는 이제 그 스톤 피쉬는 프로 차이나 엘리트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 차이나 러빙 워싱턴 앤드 월스트리트 엘리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확실히 트럼프 이 대통령은 아메리카 엘리트 파워게임의 체인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헨리 키신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프로 차이나 파워리트들이 우세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계기로 미중 패권 전쟁이 들으면서 이제 워싱턴의 파워리트들은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근데 문제는 비즈니스 엘리트입니다. 비즈니스 엘리트 뭐 뉴욕이나 실리콘밸리 비즈니스 엘리트인데 이 비즈니스 엘리트도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뭐 2차 대전 겪고 미소냉전을 겪으면서 국제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글로벌 행보를 해야 되는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차이나 리스크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리고 몸을 사립니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밸리나 또는 신생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소냉전을 경험 안 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그냥 무관각하며 무조건 뭐 글로벌리제이션, 자유무역이야 뭐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애가 애플의 팀쿡 CEO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죠. 지금 이 차이나 리스크 이렇게 크고 미중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중국에 아주 올인 몰빵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 차이나 파워 엘리트하고 엔타이 차이나 파워 엘리트 간에 이렇게 갈등이었는데 파워 게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프로 차이나 비즈니스 엘리트하고 워싱턴의 파워 엘리트 간의 어떤 갈등 관계가 점점 증폭되고 언젠가는 이게 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